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중심하이 안녕하세요. 김선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멘토님 오늘 날씨 네. 정말 많이 풀리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많이 풀렸습니다. 네. 이제 거의 뭐 근데 아직도 서울이 아직도 영하권이긴 하거든요. 뭐 아침에는 그래도 싸늘한데요. 네. 뭐 점심 오후쯤 되면은 많이 좀 풀려서 그래도 좀 손 내놓아도 그렇게 춥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영하 막 17도, 18도를 겪고 나니까 지금 같은 영하 2, 3도는 거의 뭐 봄날씨까지 느껴지는 그런 하루입니다. 자, 그만큼 좀 체감한다라는 게 상대적인 걸 텐데요. 우리 증시도 아직도 1900 밑이긴 하지만 워낙 많이 하락했어서 1890 정도 돼도 좀 많이 올라 왔다라는 느낌이 네. 들고 있습니다. 뭐 오늘 뭐 장중에 1900포인트까지 네. 도달한 이후에 또 하락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또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자, 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네. 많이들 좀 기대감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좀 약간씩은 좀 밀리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가 유가 상승에 따른 외인들의 흐름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네. 자, 우선 코스피가 1890포인트 정도 나와주면서 1% 정도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은 681포인트 선 보여주면서 0.46%가량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인데요. 자, 외인들이 아슬아슬합니다. 네, 아슬아슬한데 어찌됐든 좀 그래도. 매수는 들어옵니다. 네. 개인만이 1624억의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1579억, 어제 매도했던 물량들 고스란히 좀 먹어주는 모습이고 외인은 오늘 좀 들어오고 있긴 한데 오후장까지 체크가 필요한 현재는 네. 61억 정도의 순매수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흐름이 개인만이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천천히 다시 또 밀리는 모습인데요. 개인만이 756억 매수해 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인은 각각 395억, 210억 원의 매도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증시는 네, 어떤가요? 상해 종합 증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상해 증시가 소폭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어제 상해 종합 증시가 6.4%대 좀 급락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상당히 많이들 불안하실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실시간을 좀 살펴봐 드리자면 또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네요. 현재 2726포인트 네. 상황 보여주면서 상해종합증시가 0.83%대 현재 실시간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20분 지연 시세보다는 실시간으로 잠깐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제 일단은 중국 증시가 내리고 있는 만큼 우리 장도 오후에 좀 흔들리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아, 중국 증시가 조금 하락함으로 인해서 네. 국내 증시도 코스피나 코스닥도 같이 좀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계좌가 아주 조금 있다가. 그래서 이게 네. 조금 안정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딱히 지금 중국에서 모멘텀 거리를 내어놔도 뭐 돈을 80조를 푼다 그래도 그쵸. 전혀 지금 감흥이 안 오고 있는 그런 지금 시장입니다. 그래서 네. 좀 많이 답답하긴 한데요. 어찌됐든 간에 좀 유가가 상승 분위기를 좀 파는 흐름이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감산 이슈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감산 이슈에 따른 유가의 상승과 더불어서 환율 안정화와 글로벌 조금 지표들의 흐름이 양호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또 상승 기대해 보시고 또 뉴욕 증시에서의 실적 발표 종목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상승 흐름은 이어가는데 이 중국 증시가 좀 방해 요인은 될 것 같아요. 또 5장 들어서 상해 증시가 반등을 준다면 국내 증시 다시 한번 따라가 주면서 1900포인트 회복은 나올 가능성은 좀 열어두시고 좀 대응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오후장 우리 증시 좀 더 버텨줄 것인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증시와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모르는 점 있다 하시면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그리고 오늘도 시청자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도 퀴즈가 있습니다. 네. 아, 또 시장이 좀, 이게 좀 문제가 어려울 줄 알았더니만, 또. 문제는 어려운데, 보기가 조금 쉽죠. 보기가 너무 쉬워서, 네. 금방 맞추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한 거 그냥 적으시면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울이란다. 자, 선물 시장에 의해 현물 시장이 흔들리는 현상은 이라는 건데요. 네. 1번, 웩더독이라고 하고요. 2번은 중독.
3번은 네, 주경야독이라고 합니다. 네, 중요한 경제 상식인데요. 일단은 처음 들어보는 단어다 하면 찍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김선윤 멘토님의 무료 문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증 해결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주목 Y 이어갈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 세 가지 골라서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 현대상선입니다. 최근 벌크선 사업부 매각 추진 이슈에 상승. 자, 현대해상선 그동안 많이 부진했던 네. 종목입니다. 딱 일주일 전이죠. 지난 수요일에 급락을 하고 나서 조금씩 반등을 좀 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오르고 있는 이 종목 개시일 분위기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소폭이나마 좀 오르고 있는데요. 개시일 분위기 보겠습니다. 자, 곧 자구안 발표된다는데 어떤 내용일지 그리고 바닥 잡아가는 모습 급등 한 분은 무조건 나올 듯. 그리고요, 외인 공매도 조심하슈,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법인 32,000주 매수라고 물음표 딱 찍고 올라온 글도 있는데요. 일단은 게시글에 올라왔듯이 지금 이 종목 네. 흐름 같은 경우가 정말로 이제 바닥을 좀 잡았나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좀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언젠가요? 1월 21일 경우에 아무래도 그 벌크선 사업부 매각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요즘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긴 하지만 워낙에 주가가 좀 많이 밀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한가가 나와도 별로 이렇게 움직인 것 같지 않은 그런 그쵸.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긴 한데 최근에 좀 바닥 인식이 조금 강하게 좀 잡히면서 기관들도 좀 매수 상황을 좀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는 게 좀 포착은 좀 되고 있습니다. 잠깐 보자면. 그나마 조금씩은 좀 들어오고 있긴 해요. 근데 네. 아직 좀 그러니까 매도를 멈춘 상황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얼마나 매수가 들어올지는 좀 봐야겠지만 외인들은 아직도 좀 매도가 좀 강한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조금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타이밍이 들어와 줄 때가 정말 진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은 조금씩은 잡히고 있는 모습이 긍정적이다 네. 말씀을 좀 드려보고 발틱 운임지수, 비대할 지수가 최근에 계속 조금 하락 추세입니다. 아직도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상승 쪽 분위기를 타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또 분위기 자체가 현대상선의 좀 상승 요인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는 대북관계에 대한 좀 진전이 나와준다면 조금 진심어린 대화가 좀 나와준다면 그때마다 또 급등을 해주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좀 중요한 조금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은 당장에 있어서는 조금은 약간 아직은 불안감이 있는 종목 하지만 좀 반가운 점 하나를 제가 잡아드리자면 그 대차거래량인데요 대차거래 그 상환수가 요 근래 이틀 들어서 조금 많이 좀 늘어나면서 대차거래가 좀 거래량이 좀 잔고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호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간 좀 많이 늘었던 대차거래 수가 좀 줄어들면서 주수가 줄어들면서 요 상승 분위기를 한번 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뭐 대차거래 하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났겠죠. 이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드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빨리 갚아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만 맞아 떨어진다면은 주가가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거래량 터져주면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포인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런 포인트에 맞춰본다면 긍정적이지만 아직은 조금 정말 업황에 대한 포인트에서는 조금은 문제점이 있다. 오로지 지금 사실 수급적인 부분과 이슈거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주가에 작용을 하는 것이지 실적에 영향을 주는 그런 포인트로는 아직은 조금 상승 분위기를 타긴 힘들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대상선은 이슈를 가는 종목이라 이슈를 좀 더 기다려보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이 절대 아닙니다. 좀 더 가져가셔야 되고요. 상승 분위기를 탈 경우에는 최소한 이 종목은 급등이 나와버리거든요. 한 5천원까지는 열어두셔야 돼요. 5천원까지 가더라도 이거 뭐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가격입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엄청나죠. 그래서 5천원 정도까지는 열어두시고 현재 구간에서는 반드시 홀딩 대응을 하시고요.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 접근도 조금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현대해상선 급등 포인트 짚어주셨지만요. 일단 아직은 업황으로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매도는 일단 5,000원까지 기다리고요. 지금부터 분할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참고해주시고요. 이제 다음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저가 매수 매력의 주가 급등세. 네, 삼성 엔지니어링 이 종목 오늘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많이 빠진 만큼 지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며칠 전에 왜 내렸던 거죠? 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좀 많이 컸었고요. 뭐 딱히 조금 모멘텀 거리가 다시 꺾여버린 상황들, 이런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뭐, 유가가 또 하락을 하다 보니 다시 한번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다시 이란 쪽 시장이 열리다 보니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됐고, 네. 여러 가지 조금 많이 좀 복합적으로 좀 많이 좀 엮인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좀 게시글 반응부터 좀 읽어드리고 나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참고 기다리면 복이 옵니다. 이런 글도 하나 있는데요. 정말 많은 인내심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쫓아가기 힘드네요. 말 많은 종목, 네, 이런 글도 있고요. 2만원행 버스 이제 타나요? 이런 글도 있습니다. 자, 이제 반등 시작 아닌가요? 조금 더 버텨볼까? 이런 글이 있고요. 네. 속지 마세요. 이러다가 다시 내릴 듯? 이런 글도 있네요. 네, 갑자기 또 만원 깨지면 어떡하죠? 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기대 반 우려 반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이 종목이 올해 들어 반등 움직임을 보이면서 만원을 지지는 해줬는데요. 오늘 다시 주가 반등하고 있는데 이전에 멘토님께서 이 종목 2만원까지도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좀 그래도 매수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거의 2만원까지 한번 갈 수 있을 거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참 쉽지가 않아요. 움직임 자체가. 그렇죠. 좀 무겁죠. 네,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하락이 나왔다가 또 올라가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건설주들이 괜찮은 모습이거든요. 네. 뭐 GS건설도 살펴보자면 오늘 현재 7.5%대 뭐 급등이 네.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6%대까지 뭐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러네요. 오늘 뭐 괜찮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네. 있어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차트가 완전 좀 이렇게 돌아선 모습들을 네. 건설주들이 우선적으로는 돌아선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GS건설도 전고점을 넘어가는 포인트가 나왔죠.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아직까지 그 포인트가 좀 나오고 있진 않아요.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네. 뭐 어찌됐든 조금 이슈거리를 말씀드려보자면 김명수 부사장이 뭐 신주식 3만주를 뭐 매입했다 뭐 이런 뭐 이슈거리도 있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또 삼성 쪽에서 대규모 투자 소식도 있었고 수주권도 있었고 네. 좋은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좀 확인하는 구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는 종목이라고 네.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이게 액면가가 5,000원인데 아직 뭐 그 구간까지는 절대 내려오지 않아요. 액면가 거의 딱 두 배 수준이라 네. 가격적인 매력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럼 현 구간대에서 상승 그림을 탈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셔야 되고 절대 이 구간 있죠. 여기 이제 만원대 구간은 쉽게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만원이 내려가면 아 이건 정말 매수 기회구나 생각하시고 따라 들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얼마나 이제 많은 금액 그 투자가 들어온 만큼 성장성도 좀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시기가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보자면 안타까운 점은 뭐 기관들과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에서 네. 오늘은 좀 이제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끌어올릴 힘이 좀 상당히 지금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수급적으로는. 하지만 시장 전체 전반적으로 해서 살아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만큼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움직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시고 또 추가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 수주권, 삼성 쪽으로 수주권을 생각해 본다면 괜찮을 것 같고 또 이란 쪽으로도 조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대형 수주권 맞춰서 주가 급등 흐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가격은 매수도 괜찮다는 판단이고요. 조정 나올 때마다 앞으로는 매수하셔서 단가를 낮춰가신다면은 저는 2만 원까지는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생각하는데 좀 부탁드릴 건 단기적으로 2만 원을 가기는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조금 중기적 관점으로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오래된 종목이라 사실 이제 5년 전에는 뭐 17만 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러게요. 17만 원이 정말 많이 만약에 되겠죠. 이제 뭐 10만 원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지금보다 비중을
두 배를 늘리시면 단가가 이제 한 6만 원대까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좀 어느 정도는 회복이 좀 빨라질 수 있긴 한데 무리하게 이제 물을 타지 마시고 적당량을 조금 단가를 낮추셔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조금 수익 회복에 있어서 손실 회복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교보증권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185.4% 급등에 주가 상승. 네, 교보증권 오늘 호실적 발표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16%나 올랐었는데 지금 네. 상승폭을 조금은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증권주의 반등으로 지금 계실 분위기도 들뜬 분위기인데요. 네, 근데 이제 잘 가다가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어요. 아, 낙폭이란다. 상승폭을 줄이긴 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게시글 반응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해 뜰 날 오나요? 제발 이런 글이 있고요. 아, 매출액 1조 넘고 영업이익 973억 이런 글이 또 있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잘 나왔고요. 교보증권 어닝 서프라이즈 다른 증권주 실적은요. 네, 좀 이따 말씀드려보고요. 네. 증권주 이제 좀 살아나나요? 자, 윗꼬리 길게 달았네요. 조심하세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만원 회복합시다. 고고.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사실 증권주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특히 새해 들어 좀 많이 내려왔었는데 멘토님은 좀 올해 증시 괜찮다라고 보신 만큼 증권주 전망도 괜찮다고 네,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올해 증권주들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바닥을 확인하면서 상승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누차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보증권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교보증권뿐만이 아니라 다른 증권주들도 실적이 괜찮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네. 증권주들 전반에 걸쳐서 좀 바닥을 확인하고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증권주들은 뭐 하나만 사지 마시고 좀 몇 개를 섞어서 사시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좀 기억이 납니다. 뭐 미래에셋 증권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네.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떨어지는 걸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올해 시장이 지금 현재 1월에 이런 그 살얼음판 같은 중국 상해 증시가 좀 회복이 되고 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시기 자체가 1분기 말쯤 될 겁니다. 그럼 그 시기에 맞춰본다면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올해 한 해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후부터 해서 그러니까 올해 한 해로 좀 재밌게 수익을 나시고 그 이후는 좀 쉬어야 될 타이밍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찌됐든 실적이 좋기 때문에 증권주 잘 따라가셔야 되는데 교보증권이 오늘 이제 많이 급등한 게 지난해 영업이익이 185% 정도가 좀 급등을 했어요. 완전 서프라이즈 상황이죠. 그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 이유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분이랑 구조화 금융 쪽 부분에서의 성장이 좀 나와주면서 매출확대 효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더 올라가줘야 사실 정상인 것 같은데 시장이 지금 다시 조금 천천히 내려가다 보니 네. 그 영향을 받아서 조금 윗꼬리를 좀 길게 다는 것 같네요. 그래서 상승 분위기는 탔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아무리 좋은 이슈가 나와도 하루를 안 가요. 네. 그 점이 좀 너무 안타까운 게 왜 그러하냐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시장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종목에 대한 신뢰는 더 많이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추세가 깨지더라도 그냥 개인들이든 기관들은 외인은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그냥 바로 던져버리고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많이 안타까운데 추세상으로는 바닥을 확인하고서 교보증권이 상승을 줄 수 있는 게 작년 초 이때가 항상 바닥이었어요. 또 2015년 초에도 완전 바닥 확인하고서도 올라가는 자리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또 완전 또 거의 바닥이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자리라 다시 2000포인트 회복하고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도 다시 한 번 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00포인트의 자리는 한 10,000원 정도 보신다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가져가시면 조금 괜찮은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요.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좀 종목이 아닌가. 또 증권주 마찬가지니까 다른 종목들도 관심 있게 좋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증권주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증권주 조금 더 가져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교보증권 그리고 전에 말씀해 주신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도 네. 모두 지금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미래에셋이 좀 유효할 것 같은데요. 네. 대우증권이 조금 많이 좀 많네요. 근데 뭐 바닥은 좀 확인한 단계라서 더 이상 사실 뭐 깨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네. 중국 상해 증시가 어제 좀 말도 안 되게 급락을 한 상황이고 그쵸? 오늘도 추가락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
얘가 어디까지 빠지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자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그쵸. 그게 이제 들어오는 게 빠르면 2개월 뒤, 그러니까 1분기 안으로 해서는 시장에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네. 그럼 조만간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지수 자체가. 그럼 다시 한 번 더 국내 증시와 글로벌 증시가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국내 증권주들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저는 현재 구간 때부터 해서 나쁘지 않고요.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도 흔들리지 마시고 좀 보유하는 전략 취하시면은 괜찮은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힘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조만간 지수 올라가면 증권주 반등 가능한 만큼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이야기 모두 들어봤고요. 이제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이어갈게요. 자,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7924님이 보내주셨네요. 전기차 관련주 떨어지는 이유 그리고 그래도 보유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빠지는 이유가 그 중국에서 그 중국 보조금이라고 그러죠. 그 네. 보조금을 축소한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급락을 했는데 오늘 좀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제가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등을 줄 수 있는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대형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조금 대규모로 한다는 거죠. 네. 삼성 SDI가 내년까지 해서 3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하고요. 그쵸. LG화학도 중국 쪽에 대규모 공장 네. 들어가고 하나케미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2차전지 쪽이나 뭐 스마트카 쪽으로 해서는 전부 다 조금 계속적으로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단기적인 그림을 보시고 너무 판단하지 마시고 조금 중기적 관점에서의 대응을 취하시는 게 필요해요. 워낙에 조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관련 이슈로 급등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뭐 한 종목을 들어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PNT라는 종목이 굉장히 조금 인기가 많았던 그런 종목이죠. 네. 네,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조정이 나왔고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조정폭이 굉장히 또 11월에 나왔던 조정폭이 현재 되게 비슷한 그런 흐름이죠. 그러네요. 이 폭 자체가 네. 이 정도 나오는 거 가지고는 이게 하락이다라고는 아직 판단하기 힘들어요. 조정폭이 나온 만큼 상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이 나온다면은 뭐 만 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또 다시 상승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짧게 본다면은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만 조금 중기적 관점으로는 이런 조정폭은 견디시면서 계속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조금은 장기적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만약에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으나 매도라고 싶으시다면 한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지켜보시고 반등 흐름 보신 다음에 좀 대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기차 관련주 중기적 관점으로 괜찮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가져가자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시간상 오늘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퀴즈 정답 공개해 볼까요? 네, 퀴즈 정답은 너무나 어려운 단어 찍으시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1번 웩더독입니다. 네, 직역하면요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라는 뜻인데요. 이 선물이 현물을 흔드는 상황을 웩더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정답 주신 분들에게 김선윤 멘토님의 무료 문자 서비스 제공해 드리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생방송 증시와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